그날 밤. 누구세요? 삼촌, 승무님. 저 지희예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필요 없으니까 가래도. 아, 왜 자꾸 오고 그러냐, 귀찮게. 삼촌,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? 안 가면 경찰 부른다, 어? 삼촌. 사실 지희 씨에겐 정식 채용까지 관문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.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지희 씨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. 또다시 사장의 눈치를 보는 지희 씨. 어젯밤 삼촌에게 거절당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? 수습사원에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준 겁니까? 간혹 물건을 팔아야 하는 미션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건가요? 아직도예요?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그래도 시작부터 제대로 못하면 밉보일까 봐. 지희씨, 나 좀 봐요. 이런, 올 것이 왔습니다. 혹시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어요? 아, 그게 한 사람밖에. 지희 씨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. 아, 뭐 어쩔 수 없죠. 이분이라도 서류 보강해서 되게 해봅시다. 네? 그럼 저 이 회사 다닐 수 있는 거예요? 아,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네! 이야, 정말 다행입니다.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죠, 지씨. 정직원이지, 그럼. 엄마, 우리 회사 진짜 좋다? 아, 직장인 대출은 1년 지나야 된대. 지희 씨, 큰일 났어요. 빨리 와봐요, 빨리. 왜 이러세요? 녹음실도 제 책상을. 아, 여기 우리 딸내미 자리인데 못 가래도 낫게 났을 거예요. 쪽지라도 있을 거 아니야. 지희 씨 자리에서 일했던 전임 직원의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. 딸도 없는 회사에 찾아와서 이런 이유가 뭘까요? 저렇게 하시면 이제 영업 방해하고 그런 것들 될 수가 있어요? 하필이면 사장님도 없을 때. 아, 피해자는 우린데 왜 저래? 피해자요? 그런 게 있어요. 하여튼 끝이 좋아야 돼요, 사장님. 지희 씨도 명심해요. 사장님 호출 없으면 저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. 아휴, 안 들어가요. 제가 저길 왜 들어가요? 전임 직원의 퇴사 후 이 회사에선 사장실에 무단 출입이 금지됐습니다. 판단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.